여기는 신대방역에서 한 700에서 800m 정도 거리에 있는 작은 원룸입니다. 작은 원룸이고, 아유 너무 작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보여요. 근데 지상층이고요. 가격이 300에 30만원입니다 보증금 100도 가능합니다. 그럼 100에 32만원이 되겠네요. 100에 32만원이면 사실 요즘 고쇼도 30만원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30,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이제 관리비가 들어가면 여기 관리비 8만원에 전기세만 따로 뭐 도시가스, 인터넷 유선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보증금이 좀 된다 하면 방이 작고 반지하가 아닌데 300에 30, 만약에 천에 23까지는 해줄진 모르겠네요. 천에 23만원까지는 부탁을 해봐야겠지만, 방이 아마 영상 보신 분들은 방이 가격이 싼 거를 감안해서 방을 봐야지 아마 이게 가성비 좋다 안 좋다를 아마 느낄 거예요. 그냥 당연히 비싼 집은 넓고 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그럼 여기 보면 아날로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TV까지. TV는 안 보면 치워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에서 한 10분 정도 조금 안 걸리는 거리에 있는 작은, 작고 싼 원룸입니다. 그래도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그래서 짐 많이 없고, 고시원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고시원보다는 화장실이랑 이렇게 있는 게, 저로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시원보다는 이런 작은 원룸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